고프코어 스타일이다 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대략 이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이템 하나 바꿔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아직도 고프코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아이템이 생각했던 범주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그 스타일을 믹스매치라고 부르며 두루뭉술하게 포장합니다. 이건 다른 모든 스타일도 마찬가지죠. 패션을 좋아하시는, 패션을 좋아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전 영상이나 쇼츠를 보셨다면 아실 겁니다. 시골 할머니의 옷장에서 꺼내 입은 듯한 옷을 입은 스타일을 코티지 코어라고 부른다는 것을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헤미안, 젠더리스, 크래프트 코어, 히피 스타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건 각 스타일에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스타일을 구분짓는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크로셰, 니트, 자수 등의 특정 공법은 추상적이지 않고 명확합니다. 이런 디테일을 가진 브랜드로 보디를 소개해드렸었죠. 이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보디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빈티지 패브릭을 컬렉팅하며 그것을 기반으로 디자인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보디 이야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울분을 토했습니다. 네, 제가 가격 이야기를 빼먹어서인데요. 전통적인 크로셰 짜임, 비즈 자수, 레드워크, 프렌치 스티치, 십자수 등 수작업으로 해야 하는 공정 비용과 천연섬유 위주의 값비싼 소재, 거기에 브랜딩값까지 가격대가 럭셔리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옷에 돈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도 고민하게 만드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보디를 대체할 만한 브랜드 추천입니다. 보디와 정체성이 비슷한 브랜드가 아닙니다. 여성 옷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크로셰라는 이런 짜임이나 자수 디테일을 남성 옷에 활용하는 브랜드들입니다. 여름에 맞게 반팔 셔츠 위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커먼 스웨덴. 2012년에 생긴 스웨덴 브랜드입니다. 설립한 디자이너는 런던 패션학교 센트럴 세인트 마틴에서 만난 부부인데요. 그들은 코스와 한국 브랜드 우영미에서도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특히 파리에서 카니에의 첫 번째 의류 디자인의 공동 책임자로 일을 하며 서로가 추구하는 디자인에 대해 대화를 하다가 탄생한 브랜드라고 합니다. 스웨덴의 브랜드는 항상 너무 안전하고 미니멀합니다. 그것에 대한 반항심으로 탄생한 브랜드죠. 이 브랜드는 보디와 비슷하게 아직 남성복의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디테일을 디자인에 도입하였는데요. 프린지와 주름진 에나멜 가죽, 소프트 핑크와 머스타드 옐로우와 같은 컬러 등이 그 예입니다. 실제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옷들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베이지, 아이보리 톤 색감과 라셀 니티드 원단으로 된 이런 옷들이죠. 여기서 라셀 니트란 이전에도 설명드렸듯 세로로 짠 편성물을 말합니다. 층층이 쌓이는 기존 니트 방식과는 달라서 이런 패턴과 무늬를 짤 수 있죠. 특히 이 브랜드에선 세로로 짠 편성물로 된 반팔 셔츠나 가디건, 조끼 등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꽃자수 레이스 장식이 있는 반팔 반바지 셋업도 있죠. 보디의 핸드메이드 크로셰 셔츠보다 가격이 확실히 덜 비싸지만 20에서 40만원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에센스와 오프너,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앤더슨벨. 2014년 12월에 론칭한 한국 브랜드입니다. 지금은 매니아층이 형성된 독보적인 브랜드이지만 초창기에는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옷이 아니라 우산이 이 브랜드의 첫 아이템이었죠. 그 다음에 스웨트셔츠가 히트를 치면서 본격적으로 의류 브랜드로 입지를 다지기 시작한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이름은 한국의 기미밥처럼 가장 흔한 스웨덴의 성씨 앤더슨과 한국 사찰의 종을 의미하는 벨이 합쳐진 단어라고 소개됩니다. 과거 인터뷰에서는 스웨덴 시인이 시 속 단어를 대하듯 천천히 패션을 들여다보자 라는 의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초반에는 지금과 같은 가격대를 형성하지도 않았고 디자인도 이렇게 개성 넘치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론 2020년 정도부터 앤더슨 벨에서만 볼 수 있는 과감한 디자인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지금 나오는 룩북들을 보면 이제는 어떤 스타일이라고 정의하기 힘든 앤더슨 벨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반팔 니트 아이템들이 앞서 말한 디테일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꽃무늬로 짜인 레이스 원단에 자수를 추가한 셔츠도 있고요. 포켓과 어깨 부분, 그리고 옆구리 등 절개된 원단 조각마다 다른 패턴의 레이스 원단을 사용한 반팔 셔츠도 있습니다. 독특함을 더하되 색은 무채색으로 통일하여 원단에 비해 디자인이 튀지 않죠. 기본적으로 직접 원단을 만드는 브랜드이다 보니 찾기 힘든 짜임이나 패턴이 보입니다. 수제 크로셰 니트는 가방 디자인에 활용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런 아이템들은 앤더슨벨 공식 홈페이지 무신사 29cm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스토리 MFG. 2013년도에 시작한 영국 기반 브랜드입니다. 영국 기반이라고 한 이유는 디자인, 생산 및 모든 공정이 인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창립자 부부는 인도 남부에서 오랫동안 염색을 해오던 장인들과 함께 옷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죠. 이것은 어떤 재료로 어떤 환경에서 옷이 만들어지는지 소비자들에게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원재료부터 옷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하려고 하는 브랜드죠. 염색 또한 천연 재료로 손으로 직접 합니다. 그래서 첫 시즌에는 데님만 생산했고 코듀로이 원단을 만들 수 있게 되는데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천연 재료를 염색을 하여 특유의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만 그만큼 전통과 환경을 생각한 브랜드입니다. 보이는 이 셔츠는 카루벨람이라 불리는 나무 껍질을 염료로 하여 수작업으로 염색한 린넨 면 혼방 원단입니다. 손으로 직접 자수한 레터링 디테일과 가운데 크로셰 짜임이 있는 특이한 셔츠입니다. 이 셔츠는 멀리서 보면 여러 색의 실이 교차되며 짜인 체크 셔츠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붓으로 그린 것처럼 선 하나하나 염색이 되었죠. 이 염색 기법은 원단을 특정 방식으로 접거나 실로 묶어 원하는 부위에만 염색을 하는 방염 기법입니다. 천연 염료를 가지고 무늬를 낼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죠. 이런 반팔 셔츠 말고도 손으로 직접 짠 그라니 스퀘어 패턴의 풀오버나 루트 시리즈라 하여 자수나 프린팅 같은 디테일을 다 빼고 색을 강점으로 내세운 라인도 있습니다. 열매, 뿌리, 나무 껍질, 잎, 미생물만으로 색을 낸 천연 염색 컬렉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색감이 정말 예쁩니다. 이런 아름답고 오묘한 퍼플 블루는 인디고와 사페누드, 한국말로 소목이라 불리는 염료를 배합하여 만든 색감입니다. 이 차분한 머스타드 색은 인도 가자나무, 마이로발란의 씨앗을 염료로 사용한 것이고요. 니트 셔츠 추천으로 소개해드린 브랜드지만 천연 염색의 오묘한 색감이 이 브랜드의 매력이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IM샵 에센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라고. 인도와 관련된 브랜드가 또 하나 있는데요. 2019년도부터 시작된 이 브랜드입니다. 창립자 하쉬 아가왈은 영국 UN에서 인턴십을 하며 배운 지식으로 인도의 전통 공예가들과 함께 브랜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수작업으로 생산하다 보니 스토리 MFG와 유사한 느낌이 드나 이 브랜드에서만 볼 수 있는 자수 공법이 있습니다. 비하르의 수지니 자수 공법인데요. 방골의 칸타 스티치와 유사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칸타는 전에도 말했듯 오래된 천이나 옷을 여러 겹으로 쌓아 누빔으로 만드는 인도 전통 퀼트입니다. 수지니 자수 또한 오래된 천이나 옷을 사용합니다만 러닝 스티치라 부르는 이 직선 바느질을 반복하면서 색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자수가 된 하라고 옷들을 보면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자수 셔츠 말고도 보디의 느낌이 나는 다양한 셔츠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디를 좋아하는 해리 스타일즈가 착용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하니 보디가 취향에 맞다면 이 브랜드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보디보다 저렴하기도 하고요. 에센스 IM샵 보이후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르디셋 셉덤버그. 여태껏 나온 디자인들이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브랜드입니다. 2013년에 여성 옷으로 시작한 한국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명은 9월 17일을 뜻하는 불어로 창립자 신은혜님의 생일이라고 하네요. 패션과 관련 없는 바이올린을 전공한 이분은 우영미와 타임 업무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남편에게 도움을 받으며 옷을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초반에는 여타 브랜드처럼 무신사에 입점하거나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한다거나 컬렉션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이 입고 싶은 옷을 만들어 블로그에 올리는 수준에 불과했죠. 그러다 인스타에 올리는 피드가 해외 유명 인스타 계정에 리그램 되면서 해외에서부터 유명해지기 시작한 브랜드입니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지게 된 계기는 해외 대형 온라인 편집샵 네타포르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신진 디자이너로 선정된 사건입니다. 그렇게 여성 의류 브랜드로 성장하다가 20SS부터 남성 옷이 추가되었는데요. 여성복에서 볼 수 있던 미니멀하고 유려한 실루엣이 남성복에서도 보입니다. 이 니트 셔츠는 횡편 니트처럼 특정 패턴을 가진 크로셰 니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로로 짠 일반적인 짜임 방식입니다. 턱 스티치라고 하는 기법이 쓰였는데요. 이런 식으로 짜다가 몇 올 빼먹은 듯한 짜임 방식인데 이것으로 인해 짜임이 엉켜있는 듯한 무늬가 형성됩니다. 이 반팔 셔츠는 뭔가 표면이 울퉁불퉁합니다. 슬러브사라고 불리는 두께가 일정하지 않은 실로 원단을 짠 것인데요. 보이는 것과 같이 바깥쪽만 독특한 질감을 내도록 한 셔츠죠. 뿐만 아니라 반팔 니트 가디건, 자수로 줄무늬를 형성한 반팔 셔츠, 테이프가 붙어있는 것 같은 이런 특이한 패턴의 셔츠도 있습니다. 대부분 화려한 짜임도 아니고 자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하지 않습니다. 색 또한 톤 다운된 차분한 색감이고요. 인디텍스 그룹. 처음 들어보셨다고요? 다 아는 브랜드입니다. 인디텍스 그룹은 스페인의 SPA 브랜드들이 속해 있는 그룹입니다. 그중 자라와 버시카 공식 홈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SPA 브랜드는 그 어느 브랜드보다 발빠르게 트렌드에 맞춰 디자인하여 옷을 선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 브랜드에서 다양한 니트 반팔과 크로셰 반팔 셔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추천 이유는 역시 가격인데요. 전에 언급한 브랜드만큼 특이한 공법이나 소재가 쓰이진 않았지만 대량으로 생산하는 만큼 저렴합니다. 10만원 미만으로 비슷한 스타일의 반팔 셔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브랜드 추천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디가 마음에 들었던 분들에게 추천한 브랜드들이 대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반팔 셔츠를 중심으로 선정하다 보니 보디와는 다른 색깔을 가진 브랜드들도 소개했습니다. 그러니 그 브랜드의 다른 옷들도 구경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다양한 취향을 가질수록 브랜드와 디자이너들도 새로운 도전을 할 용기가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도전들이 모여 결국 우리에게 다양한 선택지로 돌아오겠죠.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